정신 차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사박권입니다. 저는 사실 정신은 포기를 했고 수시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 굉장히 학교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수시카드 6개 중에 유일하게 교과로 들어온 게 명지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소재공학과랑 화공과 이렇게 두 학과를 지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에 관련돼서 많이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때 명지대학교 공대를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 잘 밀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명지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화학에 처음에 관심이 많아서 신소재공학과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학년이 오를수록 뭔가 소재나 재료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내내 솔직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고3 때 번아웃이 좀 세고 아주 강하게 휘몰아쳤는데요. 그때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뭔가 몸이 안 떨어져서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지대학교 입학한 바로 내신은 2.6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바로 합격 최초합을 한 건 아니고 예비가 떴는데요. 예비 2번인가 3번에 떴는데 사실 그 전에 5개가 불합이 떠서 명지대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있었기도 했었고 근데 예비 2번 떠서 아 이건 붙었다 하고 좀 그때부터는 여유롭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가 떴을 때부터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붙고 나서 크게 막 기뻐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비 붙고 나서부터는 저는 막 일본 여행도 계획하고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렇게 20대 되자마자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아, 저는 그 기숙학원을 고2 여름방학 때 갔다 왔는데 3주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했었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기기, 스마트 기기에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제가 간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주로 했고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기숙학원이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고려대 대학생, 고려대, 시립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비주얼도 되게 훈훈하셨고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다. 그리고 밥도 굉장히 맛있었다. 이걸 보니 저한테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기억에 남는 걸 보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뭔가 다 같이 공부했었을 때에 뭔가 혼자만 뭔가 끙끙대고 있었던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1대1로 와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학식인데요. 일단 학관에서는 덮밥이 가운데 덮밥이 사실 근데 맨날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진당인데요. 택배가 갑니다. 세 번째는 한밥관. 한밥관에는 여기서 컵밥이 팔아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데는 아무래도 근데 교직원 식당도 진짜 맛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꿀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부지가 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셔틀 운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축제. 저희 축제가 이번에 거의 1등?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라인업이 싸이도 왔고요. 그리고 스테이시랑 권인비 네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축제가 굉장히 재밌었다는 점. 그럼 벚꽃 축제도 합니다. 저희 학기 좋죠?
명제대에 입학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끼는 여기서 이만. 여러분 화이팅!